예수님, 오늘은 12월 22일 대림 제4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오래전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한가운데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역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며, 우리가 모신 성체 또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표징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하느님의 계획을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즈 임금에게 표징을 청하라고 제안합니다. 제안도 주님께서 오는 것이며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징을 청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임금의 폐쇄적인 태도 앞에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표징을 통하여 당신 사랑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 은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복음에서는 이 약속된 표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일을 두고 무척 고민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아기 탄생을 두고 요셉이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시련은 마리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주님께서 그에게 혼인과 사랑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주고자 개입합니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민의 실타래가 풀리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예언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동정 잉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태어난 그 아들, 곧 사람이 되신 말씀은 인간과 친교를 맺고 당신 현존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이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대림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제4주일. 이 대림 제4주일이 또 의미하는 바를 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초 4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드러나는 요셉처럼 주님께 순명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분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인간의 상식보다 하느님의 뜻에 두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벌써 대림 시작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대림 초 4개가 모두 켜졌는데요. 마지막 흰색까지 이제 켜졌습니다. 흰색은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수명을 뜻해요. 수명을 뜻해서 오늘 복음에서처럼 요셉이 약혼을 파혼하려다 또 천사가 나타나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본받고자 이렇게 복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대림 사주일, 흰색 초처럼 깨끗해지고 또 순명할 수 있는 요셉 선인과 또 우리
성모님의 순명하는 이 자세, 이 영성, 이 믿음을 또 본받고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판공성사 어떻게 다 보셨나요? 아직 바쁘셔서 못했다면 판공성사 꼭 보셔서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서 꼭 참여하시고요. 각 본당마다 아마 이렇게 연말에는 어린 친구들의 성탄 제도 있고 또 성인 세례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행사 있고 바쁘실 거예요. 또 성탄제 준비하시고 또 구유 끓이고 아무튼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이렇게 설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대림식이 잘 준비하셔서 아기 예수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설명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남들이 설레어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고해성서로 나를 깨끗하게 이렇게 아주 진한 나의 죄에서 점점점 밝고 깨끗한 흰색의 깨끗한 모습으로 또 준비하시고 순명의 마음으로 예수님 맞이하시는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